안녕하세요, 하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일 아트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네일 아트를 해놓은 상태인데 검지에 붙어 있던 게 이렇게 똑 떨어졌어요. 제가 기초 작업을 물론 제대로 안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하려고 여기를 이제 손톱 전체라고 치면은 제가 한요 중간쯤에 피로프 베이스를 발라뒀거든요. 근데 이제 요쪽 부분은 사실 리프팅이 워낙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 피로프를 발라두면 이렇게 받침도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네일팁을 제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까지 약간 모아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베르사체도 있고 옛날에 했던 조커도 있고 겨울왕국이라던가 양귀비 아트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피로프 베이스를 발라두면은 손톱 손상이 크게 없이 이렇게 똑 떨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딱그 상황이 와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네일 아트를 더 유지하고 싶은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걸 다시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저희가 팁 붙일 때 썼던 글루거든요, 이건. 이 글루를 전체에 바르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미 만들어진 팁은 손톱에 붙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미 손에 맞춰서 내가 팁을 제작한 것일 뿐, 여기에 글루를 발라서 바르면은 똑같은 건데, 일단 한번 붙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글루를 발라서, 글루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빨리 써야 돼요. 손톱에 붙입니다. 꾹 눌러주고. 이 하이퍼글루는 굉장히 빨리 마르는 글루라서 굉장히 금방 붙고요. 되게 튼튼해요. 다 붙었거든요. 얘네들이 한 번씩 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글루로 다시 붙여둔 상태고요. 이제 이 방법은 사실 샵에서 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글루로 네일 팁 이미 만들어진 거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피로프 베이스를 안 바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한달 넘게 유지하고 싶을 때는 피로프 안 바르고 진짜 원래 하는 프리퍼레이션 과정 거쳐서 연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 손톱이 상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 손톱이 지금 피로프 안 바르고 바르고 지금 유지한 거거든요. 근데 뭐 거의 끄떡없이 아주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손톱은 이제 그렇게 바른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모든 손톱은요 제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모든 연장 손톱은 다 길이 잘라내고 파일링하고 퓨어 아세톤을 솜에 묻혀서 이렇게 감싸 놓으면 다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거는 제거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걸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팁 붙이고 그 위에 젤 연장을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젤 연장 제거하듯이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유지합니다. 보통 피로프 베이스 바르고 연장을 하면은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고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글루를 발라서 아까 했듯이 붙여놓고 또 유지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뭐 뜯김이나 이런 거 없이 유지를 잘 했고 사실 연장만 제대로 한 손톱이라면은 이거를 뭐 이게 뭐 부러지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질려서 저는 제거를 할 거라서 이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약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버스 안에서 이거 잃어버린 줄 알고 당황했는데 주머니 속에 있더라고요. 다시 붙이지 않고 떼려고 합니다. 젤 리무버고 데싱기와 떼듯이 떼면 될 거예요. 저는 젤 리무버를 살짝 적셔주고 우드 스틱 이렇게 해주면 쏙 떨어지죠? 여기로 글루가 잘 떨어져요. 됐다.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잘 떨어져서 저도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글루가 잘 붙어있고 아마 제가 이 네일을 언제부터 지금 몇주 유지를 했냐면 7월 8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24일이니까 2주나 넘게 하고 있었네. 오, 되게 오래 잘 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음 네일 아트를 하러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로프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피로프
스트리퍼 베이스라고도 하고요. 스트리퍼, 뭐 원데이 글루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요 이니스프리 에코 피로퍼 베이스 코트고요. 전에 사용했던 거는 모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렇게 사용을 다 했고 이 정도 남았으면 사실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피로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도 있고 반투명한 색도 있어요. 투명한 색상도 있고 이거는 보면 지금 약간 노란색이죠? 저는 그냥 로드샵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품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 제품이 좋다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충분히 바르면 잘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자면 이렇게 흰색을 띠는 애들은 조금 마르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충분히 말려줘야 되고 좀 투명색인 애들은 되게 빨리 말라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피로퍼 베이스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꾸덕꾸덕한데 이렇게 손톱에 최대한 얇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톱에 발라주고 얘가 다 마르면은 지금 약간 흰색? 반투명 흰색인데 완전 투명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로프 베이스는 물에 닿으면 녹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고 피로프 바르고 손 한번 씻고 젤 네일을 그게 했다가 피로프가 안 벗겨져서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얘가 물에 녹아가지고 그런 거라서 피로프를 바르고 물에 닿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마르면은 반질반질하게 아주 잘 밀착된 걸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마르면은 뭐 이렇게 묻어나지도 않고 충분히 다 마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젤네일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덜 마른 상태에서 젤네일을 하게 되면은 이 피로프 베이스가 그 젤 브러쉬에 묻어가지고 제대로 얘가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말려준 뒤에 네일아트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처럼 이 모양대로 그 위에 젤이 올려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톱에서 떼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냥 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원리는 목공풀이랑 똑같아요. 근데 목공풀보다는 손톱에 사용하기에 좋게 더 빨리 마르게 나온 제품인데 목공풀도 똑같이 흰색인데 마르면은 투명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공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재료상이나 어느 브랜드에서 나오는 브랜드에서는 이런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반 네일 하기 전에도 이거 바르고 일반 네일 하면 글리터 같은 일반 네일 되게 지우기에는 편하겠죠? 그래서 지속력이 걱정된다면 손톱 전체에 바르면은 이 끝쪽에서 리프팅이 잘 일어나서 되게 이 하루만 해도 막 떨어질 수 있거든요? 파일링 세게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바르기보다는 손톱 중앙 부분에만 발라서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손톱 중앙 부분 손상은 덜 하겠죠? 이쪽 부분만 속오프를 좀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편하고 피로프 베이스를 바르고 속오프를 해도 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은 그냥 떼셔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피로프 베이스를 바르고 네일아트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저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하고 다시 글루를 묻혀서 일주일 정도 유지하면 2주 정도는 팁처럼 네일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일 유지 기간이 2주를 넘긴 적이 잘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서 오늘 그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피로프 베이스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듀얼폼 연장을 해볼 건데요. 오랜만에 맨손톱이죠? 길이를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어차피 연장을 할 거긴 하지만 대충 길이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우드와일로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폴리젤은 속오프가 매우 귀찮다고 하니까 피로프 베이스를 중앙에만 발라주겠습니다.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